대구조선 사내 협력사 회장을 맡고 있는 권유수호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고 또 모든 대구조선 해양을 해양과 관계 회사들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줄인 대구조선 해양을 약 52일째 이렇게 생산이 멈춰 있는 상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과 종사하는 모든 우리 사원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되는데 51일이 아니고 저로서는 51개월 진행된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시작한 지도 집단교섭을 시작한 지도 7월 1일부터 오늘 22일째 밤낮 없이 교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내기까지 금속노조와 대구조선 하청 기획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과 지역민 또 대우조선을 대우조선과 관계사들의 관계사 가족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관심을 보내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잠정 합의안 이후에 타결이 되면은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 그리고 협상에 임해주신 노측 위원들과 또 모든 우리 대우조선의 종사한 근로자와 가족 모두 함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측 대표이신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님 네,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 측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이렇게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고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와 걱정,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치한 부시장은 지금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저희들은 오늘 잠정 합의 즉시 우리 거토구 지회는 현재 전체 조합원 20총회를 즉각 개최해서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찬반 투표 결과 가결이 될 경우에 완전 타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즉시 도구 앞에서 우리 금속노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식적인 금속노조 입장을 밝히는 도쿄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들이 오늘의 이 잠정합의의 유효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러한 긴 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노사 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열차례가 넘는 거듭 정해를 거듭하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빨리 종료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 이뤘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잠정합의가 가결되면 저희 금속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목숨을 건 이런 절박한 삶과 투쟁에 내버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대우조선 내의 상하청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불구하게 이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